저도 제자님은 있어요. 두분 정도 계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제자님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, 제자님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, 이제 어르신들 말에 따라야 돼요. 어르신들이 제자를 둬라라면 둬야 되고, 두지 말아라면 안 둬야 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한테 처음부터 그랬어요. 할머니, 저한테 신제자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. 왜냐면 저도 저 자체가 아직 완성된 신의 제자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. 저도 아직 공부하는 과정인데, 제가 제자를 둬서 또 공부를 가르친다? 미흡한 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신선생님 소리 듣고 싶지 않고, 또 신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이름에 책임을 져야 돼요. 정말 제자님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졌거나 그 제자님이 갈등할 때가 많아요, 사실은.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. 저도 과연 저처럼 갈등 없이 선생님 하나를 바라보고 하라는 대로 할까? 요즘은 없다고 봐요. 그랬을 때 그거를 보는 모습이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바에는 안 보고 내가 가슴 안 아파야 되고, 그리고 그냥 다른 제자님들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듣는 게 낫지,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았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남자분이세요, 제자가. 근데 남자분은 조금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, 이건 기다라고 했을 때 여자분들은 많이 삐져요, 사실은. 많이 삐지고, 제가 좀 제자를 안 둬보진 않았는데 삐지고 울고 이겨내기가 힘들어해요. 근데 이건 이겨내야 돼요. 정말 선생님이 막 11월 달에 찬물에 깨서 들어가자라면, 저부터 들어가자라면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, 요즘 제자님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해요. 그러면 괜히 또 싸운단 말이에요. 왜안 하냐, 왜 하냐 그러면은 저는 잔소리로 그쪽이한테 하는 걸로 들리고, 또 제자님들은 듣기 싫어하고, 그러니까 자꾸 직선 길만 가려고 해요. 돌아서 가는 걸또 싫어하고, 빠른 거 어떻게 하면 일 많이 떼어요, 그것만 배우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는 제자를 안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제자를 안 둬요. 할머니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. 그래서 제자는 더 두고 싶은 의향은 아직은 없고, 제가 또 아직 공부 기간이고, 아직 저도 제가 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신을 내리겠어요. 그래서 아직 그러지는 않아요. 신의 제자를 둘 의향은 없으세요. 완벽한 신 제자들은 정말 책에서만 나오겠죠. 저희 인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. 일단 중생, 그러니까 엄마들, 저희 집에 오시는 신도님들, 이 신도님들 100명, 1000명, 10,000명 입에서 감사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돼요. 이 신도님들이 이건 서운합니다, 저거는 서운합니다, 뭐 이런 소리도 들어서도 안 돼요, 이 제자님들은. 그리고 또 선생님들 관계도 깨끗해야 되고, 그리고 내가 제자를 딱 뒀을 때는 이 제자님의 신을 완벽히 내가 읽어야 돼요. 이 제자님이 무엇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지도 알아내줘야 되고, 신선생님은 이 제자님이 왜 구슬 뛰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는지 그것까지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해결을 해줘야 신선생님이에요. 그러지 않고 일을 했어, 선생님. 근데 제가 집이 저기 소원을 못 이뤘대. 어떻게 해요? 모르지, 네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지. 그런 대답은 안 되는 거예요. 신선생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. 무엇 때문에,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이 소원이 느려지는 건지, 2월에 된다고 그랬는데 왜 2월에 안 되고 9월까지 가는지, 이거를 신선생님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. 제자님은 못해도 선생님은 파악해야 돼. 그래서 엄마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나도 해결 못해, 제자도 해결 못해, 둘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주어진 이 사명감 해결하기도 저도 바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자존심이 제가 상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제자가 뭐 엄마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왜 이거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해버리면은 제 자존심 허락을 안할것 같아서, 저는 완벽한 제자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, 저도. 그러니까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할줄 알아야 되고, 그리고 어떤 굿이 들어왔을 때 어떤 굿으로 할수 있는 무속인이 돼야 돼요.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해요라는 무속인은 안 돼요. 구청에 딱 쓰면, 그러니까 옳은 점사로 옳은 굿을 해야 돼요. 내가 점사를 딱 쳤을 때 넋굿을 해야 된다, 그러면 넋굿을 완벽하게 그날 소화를 할수 있어야 돼. 넋굿이 무엇인지 거기에 미쳐야 돼요. 진욱이 말 그대로 2승에서 저승으로 옮기는 게 진욱이란 말이에요. 천도제, 옮길 천자란 말이에요. 정말 내가 이 살아생전에 구천에 떠도는 이 영가님을
저승에서 이승으로 옮겨질 수 있는,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무속이 몸에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. 그런 완벽한 무속인이 되는 과정의 공부에 저도 아직은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. 그래서 완벽한 스승이 아직 안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